그 제품만 집중적으로 재발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고래,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조던 미드 스모크그레이, 그런 제품들이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뭐 신발을 정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발도 좀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장급제 신발, 뭐 네이비 컬러, 그레이 컬러 그 정도만 딱 갖고 있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저도 6월 달에 신발을 한번 싹 정리를 했습니다. 6월 한달 동안에 제가 쇼츠 하나 딱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신발 정리하는 중이니까 빨리 하고 리뷰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제가 뭐 신발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뭐 이거 다 팔아버려야지 하고 했던 건데도, 막상 팔려고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더 갖고 있으면은 비싸게 팔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이 신발 팔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다시 샀을 때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주저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 정리를 싹 했던 게 잘한 것 같고, 이후에 제가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는 신발들, 그리고 중개업체 같은 데서 쉽게 볼수 없는, 어쩌면은 좀 비주류라고 불리는 신발들, 뭐그 정도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괜찮아질 거다, 아니면 뭐 주식이나 코인에 비유해서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 논리에서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고, 그 얘기 말고 나이키가 상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나이키가 어떻게 앞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내가 특정 신발에 대해서 이거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팔아도 문제가 없는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유통 과정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생긴 변화는 아니고요. 2010년 초반부터 있었고, 초기에 이제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들이 2010년 말,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초반부터 전략적인 파트너들을 제외하고 도매업체나 소매업체를 정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019년에 나이키는 아마존하고의 관계도 정리를 합니다. 2025년, 2026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자체적인 판매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겠다고 나이키가 선언을 했는데, 이런 D2C로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체나 소매업체 물건 납품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데, 이렇게 D2C로 전환을 하면은 일단 뭐 소비자들의 패턴이나 성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요도 예측할 수 있고, 뭐 재고 관리도 손쉬워집니다. 이렇게 D2C로 전환을 하면서 먼저 가격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판매 루트가 단일화되고,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들만 남게 된다면은 경제성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포스원 슈프림 제품 같은 경우에 처음 나왔던 가격과 최근에 발매된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 파트너들만 남게 되면은 예전에는 단발성으로 진행됐던 콜라보들도 이렇게 똑같은 모델들이 경제성만 맞는다면 계속해서 발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인기 있는 제품, 뭐그 컬러는 그 특정 지역에 한해서 계속 재발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재발매가 될 겁니다. 이건 뭐 주기도 점점 빨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가 익스프레스 라인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 제품 발매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을 최소화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키 인기 제품들의 재발매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제품 수량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나이키가 투자를 해가면서 D2C로 전환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만들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만들었을 때 재고 걱정 없이 그때그때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인기 있는 일반 모델들, 그레이 컬러나 네이비 컬러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제품들을 굳이 오랜 시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재발매될 수 있고, 재발매됐을 때 제품이 상당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을 겁니다. 발매 방식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키가 스니커 씬에서 이런 위상을 갖게 되는 거는 뭐 그런 대장급들의 인기고, 그리고 그런 대장급들이 좋아하는 매니아들에 의해서인 건데, 그런 대장급 제품들을 뭐 남발을 해서 평범하게 만들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뉴발란스나 뭐 똑같아지는 거니까, 마케팅에 능한 나이키에서 그럴 일은 없고,
근데 분명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것도 좀 많아지고 뭐 시기도 좀 빨라지고 하긴 할 겁니다. 이전 세대가 아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스니커 씬에 들어오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나이키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놀거리를 새로운 놀거리를 던져줄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이전 제품들에 대한 뭐 판매 여부, 뭐 보관 여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겁니다.